여행 좋은 음식 첫 번째 바로 고기입니다. 오, 고기? 고기. 고기는 왠지 느낌은 좀 기름져서 네. 안 좋을 것 같은데, 느낌상. 비염에 좋은 고기는 예. 고기 중에서 바로 오리고기입니다. 아, 네. 아, 자, 오리고기는 예로부터 날개 달린 소라고 부를 정도로 단백질이 많고요. 그다음에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고기인데요. 이 오리고기 같은 경우를 드실 때 일반적으로 예. 구워 드시잖아요. 예. 이제 너무 바싹 구우면 그 불포화 지방산이 파괴가 되니까 조금 적당히 구워서 맛있게 얌얌 드시면 면역력을 올리는 도움이 됩니다.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요. 바로 마늘입니다. 마늘이요? 마늘이 비염에 왜 좋죠? 네, 마늘은 성질적으로 얘기할 때 따뜻하고 맵고 단 성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이런 걸 먹게 되면 일단 체온이 이렇게 훅 하고 올라가죠. 체온이 훅 하고 올라가면 혈행이 숭숭 돌면서 비염이나 면역력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겨울에 코점막이 이렇게 위축이 되었을 때는 이런 혈행이 잘 돌아가야지만 좋기 때문에 마늘도 좋은 비염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. 마늘이 이게 네. 마늘 냄새가 나잖아요. 그래서 입을 다물게 되잖아요. 그래서 코로 숨으신다고요? 저분도 참 대단하세요. 일반데요. 네. 근데 저는 사실 비염이 없거든요. 예. 오늘 이유를 알았네요. 고기와 마늘을 늘 꾸준히 뭐 비염이. 그러니까. 틈이 없죠. 약식 동원 진짜 그럼요. 잘 드시니까 네. 그런 게 없구나. 네. 음식이 곧 보약이다라는 생각으로. 그러니까 네. 비염 있으신 분은 요즘 야식 드실 때 족발도 좋지만 이렇게 오리 훈제에다가 마늘 해가지고 이게 싹 먹으면 마지막에 생강차로 탁. 그렇죠, 입가심까지. 아, 그러네. 지난주보다는 뭐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. 오한진 교수님이 이 칭찬하는 거 진짜 없는데요. 진짜 그렇다. 변하지 마세요. 오늘 기분 되게 좋으신가 봐요. 변하시면 안 됩니다. 다음 주도 못 볼 거야. 예, 예.